과금 유저들이 오히려 좋다고요? 왜요? 난 과금 유저면 조금, 뭐, 물론 모든 게임이 다 이렇게는 해.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전왜 과금 유저가 싫다고, 싫어하는 거라 생각하냐면, 힘들게 비싼 가격에 특성작 다 해놓고 맞췄더니, 이제 아이템이 엄청 풀리게 되는 거잖아. 이제 와서는. 왜냐면, 템이 많이 풀리니까. 확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난이도도 쉬워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많이 얻고 하니까, 가격이 저렴해지고, 그리고 많이 얻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특성작을 하기 용이해지고, 용원석도 두 배로 나오니까, 무기 같은 것도 특성작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과금러는 싫어할 것 같은데. 네. 보통 웬만한 게임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많이 풀리긴 해. 이렇게 풀린 다음에 뭐한달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니까 또 거기서 새로운 템 맞춰야 되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푸는 게또큰 의미는 없긴 해요. 조만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금 유저 아니면 딱히 뭐 싫을 건 없을 것 같아. 그거 못 받아들이면 게임 하지 말아야지. 그건 맞아. 모든 게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웬만하면 이제, 뭐, 알 거야. MMORPG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친무과금 게임이죠. 반과금러 게임. 맞아. 이만한 게임이 어딨어. 지금 뭐, 로드나인 나오고, 로드나인 착할 거다. 이런 얘기 하지만. 어, 뭐야, 사람? 이게 있네? 결국은, 저렴한 것은 TL이었다. 모두가 다, 알게 될 거야. 그것도 어차피 리니지 라이크고, 뽑기가 있는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거래소 시스템에다가 컬렉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돈 쓰는 사람은 어떻게든 써가지고 강해질 요소는 충분히 있어요. 그거를 이제 돈을 게임사가 버느냐, 아니면 유저들이 버느냐, 어떤 비율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TL 만한 게임은 없지. 맞아, 당연히 리니지 라이크를 하는 유저의 어떤 그 수요 자체가, 그 쌀먹의 재미가 확실히 있거든요? 다이아 사서 거래해야 함, 맞아요. 그러니까 돈 쓰는 사람은 돈 쓰는 맛이 있어야 돼, 리니지 라이크는. 이 TL이란 게임 정말 특이한 게임인 거죠. 리니지 라이크의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오면서도 MMORPG를 합쳐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개고기 탕후루라는 얘기를 듣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TL 과금러는 거래소에서 이제 특성작 하는 사람, 거래소에서 구매해서 특성작 하는 사람, 혹은 아크보스 무기 사는 사람 정도를 과금러라 봐야 되지 않을까? 배틀패스 사고 뭐 저거 뭐야 콜라시움 축복 요거 사는 사람을 과금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렴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그걸로 인해서 뭐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과금러는 일단 루센트 구매를 하는 사람이지. 루센트를 구매를 해서 그걸로 남들보다 빠르게 가려는 사람을 과금러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발을 몇만에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걱정해줄 필요는 없지. 그 사람들은 그래, 남들보다 며칠이라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맞춰가지고 강해진다는 거에 이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 지금은 3만이구나. 물론 다음날 이제 그게 이제 1,000원이 되고 이러면 이제 화는 나겠지만 굳이 뭐아 들어오서 안 한다 이렇게 되진 않을 거야. 화는 나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진 않았을까? 야 이게 3만이나 한다고?
옛날 대장군 신발이 3만 4만 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야, 이걸 3만 4만에 판다고? 비싼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샀던 사람들도. 야, 여기 딜 좋다. 역시 한국인들이 끼면 이게 딜이 좋아지는구나. 아, 그쵸. TL은 가금 안 하는 게 맞지. 가금하는 사람들은 또 뭐 니즈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게임 가금 안 하는 게 맞구나. 딱 결론 나는 거지. 아, 고추 공속 초반에 8,000에 팔았다고?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네. 아, 나도 초반에 고추가 떴어야 되는데.